솔로 TV. 우리가 사랑한 해수의 모든 것 다 무신사랑 해 물신사 리프 패밀리와 리프 클럽에서 트루 라이프로 활동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유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수를 처음 접할 때 물고기들이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났을 때 이전까지는 저거 100점이에요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여러 가지 글과 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기간 동안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건지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리퍼이기 전에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이제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호회 안에서 제가 이제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자 이제 어떤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 그리고 또 입문자분들께서 고충을 겪고 계실 때 바로바로 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댓글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잡아주고자 노력하시는 이유가 혹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에서 제가 관리하던 어항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클라운 PC가 하얀 점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느 리퍼들과 똑같이 이제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이제 기록지에다가 100점병 쓰고 구입 항목에다 큐프라민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날 여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선배님이 부르시더니 오빠 이거 왜 100점병을 진단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얀 점이 보이니까 100점병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진짜 정말 호되게 혼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던 대로 백점병은 눈으로 진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진단 기관이었기 때문에 더 혼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미경으로 떠봐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이제 저는 그때 석사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것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구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진료의 어떤 나눔 이런 형식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물고기에 이렇게 하얀 점 같은 증상이 발현이 되었을 때 어떤 현미경을 활용해서 관찰을 하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현미경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그것이 이제 백점병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것도 보이거든요. 아, 그게 암모니아도 다른 형태로 보이거나 뭐 세균성 질병도 다른 형태로 보이거나.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백전병이 아닌 거라는 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전병이 네. 아닌 거는. 그러니까 백전병은 충체가 보이기 때문에 백전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백전병이 나와 있는 그 영상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백점충입니다. 이렇게 운동성이 커요. 되게 빠르네요. 네, 생각보다 크고요. 이건 400배로 확대했을 텐데 이 섬모가 지금 사이드에 움직이잖아요. 아, 이게 섬모라고 하는 네, 거구나. 그래서 섬모충이라고 합니다. 이 섬모를 쉴 새 없이 움직여서 물고기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를 이제 자극함으로써 이제 이 상피세포가 더 활발하게 이제 커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그 상피세포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백점충의 핵심은 요 네 개의 이제 핵이 구상체로 이제 네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수백점충은 요게 이제 말발꽃 모양이고요. 해수백점충은 요렇게 이제 구형의 네 개가 딱 보이게 되죠. 아, 그럼 이렇게 네 개가 보이면 거의 백점충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섬모충, 그러니까 뭐 오디늄이나 이제 오디늄 아예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뭐 브루클리넬라. 네, 브루클리넬라. 브루클리넬라랑, 요런 거에서 이제 차이를 두게 됩니다. 아. 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 수조에서 백점병이라는 게 검진되었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블루탱 두 마리를 수조에서 키웠었고, 한 2주 정도 이제 반복적인 주기를 관찰한 다음에, 이제 직접 잡아서, 이제 현미경에 떠서, 이제 백점충을 진단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하얀 점이 있죠. 근데 하얀 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2주 정도 경과됐을 때예요. 약간 깨 같다고 해야 될까요?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있고, 요걸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백점충이 떨어져 나온 자국에는 까만 점이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네네. 백점충에 의한 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백점충에 의한 건 아니고, 요거는 까맣게 되는 거는 우리 주근깨처럼 그 멜라닌이 응집되는 반응인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백점충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이게 꼭 백점충만의 사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까만색으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면봉으로 떠서 이제 현미경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백점충의 사진입니다. 충들이 이제 뭉쳐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마리가 이렇게 얽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충이 뭉쳐 있고 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피세포라고 어류의 이제 외측 세포성 피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백점충이 먹게 되고요. 이런 상피세포와 백점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하얀 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백점충은 상피세포를 이렇게 긁어서 먹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피세포라는 게 이제 어류의 이제 외측의 물과 이제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체내에 물과 접하는 부분에 이런 상피성 세포로 된 피부 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류들이 물과 막기 위해서 상피라는 세포를 갖는데, 요걸 백점충이 먹어요. 그러니까 백점충도 사실은 요 비늘보다 바깥에 있는 상피를 취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만을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뭐 흡혈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비늘 외측에서 우리 마치 그 박쥐를 긁어먹는 어떤 뭐 모낭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즉각적으로. 뭐 심해지면 그것이 질병으로 발달할 수 있지만, 백점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어떤 다른 기작들을 방해를 할 수, 그러니까 삼투압의 방해라든지 2차 감염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백점충이 직접적인 해작용이나 독작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비늘 바깥에 있는 상피세포를 취하는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질병 걸린 고기들을 보시면 가끔 허물 벗듯이 이제 벗는 그런 증상을 갖잖아요. 이 상피세포가 오염물을 인식해서 이제 누적되다가 아예 그냥 상피세포를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그 상피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간 안에 이걸 다시 재생을 시켜서 다시 방어기제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면 그 백점충이라는 녀석이 좀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네. 숙주를 죽이지 않고 계속 영양분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생충은 똑똑한 기생충일수록 숙주를 오래오래 활용해서 생존을 하게 돼요. 살려둔다? 네, 살려두고 내 영양만 취하는 거죠.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다?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혹시나 여쭤보는 건데, 백점으로 의심되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혹시 직접 들고 오시면 그거를 이제 검경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저희 물고기 병원, 저희 협력 병원에서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 실제로? 네. 지금 여기 저희 자료 나가는 화면 보시면, 저는 물고기를 치료하는 물고기 의사 최상호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고기 병원이나 아니면 수산질병관리원을 통해서 검경을 받으시면 되고요. 경기도권에서 저희 집,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가까운 데 계시는 분 중에서 뭐 혹시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물고기를 가져오시면 제가 무료로 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은 일이라 저희 집에 있는 현미경으로 간단히 검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실제로 백점이었던 사례들이 정말 많은 편인가요? 실제적으로 100점이다라고 의심되는 사례는 정말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요. 한 3개, 4개, 5개 정도? 네, 그 외에는 백점충보다는 다른 문제에 의해서 하얀 점들이 보여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 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다. 네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뭐 팁을 주시는 사장님들 아니면 뭐 기존의 리퍼들 전부 다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직접 충체를 보고 진단했던 경험들이 아니고, 단순히 하얀 점을 보고 그것들을 질병이라고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백점병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점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활사를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백점충으로 충분히 의심하려면, 백점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경우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100점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그림으로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100점충은 지금 4단계, 4단계죠. 1단계가 어디예요? 1단계가 알이 먼저냐, 성충이 먼저냐 차이인데 네네네. 지금 이게 성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채표에 붙어있는 사이 성충, 아까 털난 녀석, 네네네. 포도알 같은 녀석이었고요. 이게 보통 이제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채표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5일. 채표에서도 이분법,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증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증식을 위해서 이제 채표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요 프로토몬트라는 과정이 떨어져 나온 과정. 요때 이제 채표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큐프라민이나 황산동 같은 게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이제 토몬트라는 시스트. 봉입 상태가 됩니다. 요게, 알 같은 걸. 네,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는 고압면 기운을 해야지만 사라지는 매우 강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요때는 이제 또 황산동이 듣지 않아요. 요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듯이 증식해서 뭐 1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막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세포 하나하나는 이제 토마이트라고 하고요. 이제 토마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페론트라고 합니다. 페론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프리스위밍, 유주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고요. 요게 이제 보통은 7, 8시간 내에 숙주를 찾아야 얘네도 생존을 가능합니다. 기생충 아까 말했듯이 영양분을 숙주로부터 취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뭘 잡아먹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모든 에너지는 숙주를 찾는데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0시간 고 이내고, 최장,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어떤 종 같은 경우는 48시간. 요 안에 숙주를 찾지 못하면 사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그게 궁금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수조에서 숙주 없이, 물고기 없이, 뭐, 얼마나 기간을 비워두면, 이제 백점충이 사멸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요 시기, 페론트의 시기를 쭉 거쳐주면서 이제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백점풀이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건 아까 최장 48시간이었지만 모든 이제 수조에 있는 백점충들이 동시에 사이클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통 2주 정도.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아껴서 한 달 정도를 물고기 숙주 없이 이제 수조를 운영하시면 백점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수조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백점충을 죽일 수 있는 약품은 황산동, 큐프라민 말고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르말린도 상당히 좋은 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염에도 효과가 있어요. 저염이라고 하면 대략 몇 ppt나 몇 sg 이하일까요? 뭐 어떤 논문에서는 15 ppt, 그러니까는 기수지역까지 떨어뜨리는 농도도 있는데 저희 보통 이제 나비 키우시고 엔젤 키우시고 FO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1.010 되게 낮구나. 네네. 거기서 이제 1.019 네, 요 사이 천천히 떨어뜨리고 이제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저염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염도 모든 사이클이 다 돌 수 있는 그 기간을 처리하시고 항상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처리 기간을 두시고 다시 되돌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백점충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사실 백점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상 백점이 아닌 경우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암모니아 중독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고기입니다. 열대어나 해소나 둘 다 기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소가 열대어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열대어와 해수어, 심지어 산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수조 내의 pH가 높을수록 암모니아가 조금만 있어도 물고기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해수의 모든 것, 다 무진사랑 해. 물신사.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에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백점충이 아니면 암모니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백점충이 아니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백점충은 얼마든지 수조에 유입될 수 있고요. 확률의 문제지만 유입될 수 있는 문제고, 백점충을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암모니아의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무조건 암모니아야. 이것도 그치.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대구알. 암모니아가 왜 위험하냐면요. 어류의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류의 혈중 산소 농도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적혈구와 산소의 결합을 암모니아가 방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지식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되죠. 숨이 막혀 죽는. 네네. 그래서 보통 암모니아 의심사를 보면 뭐 고기가 뭐 빠르게 아가미를 움직이면서 헐떡인다든가 수족 구석에서 누워서 헐떡헐떡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은 이유가 결국에 가장 크리티컬한 사인은 이제 혈중 포화, 산소 포화도의 저하입니다. 이 암모니아의 독성을 질화세균들이 이제 빨리 아질산, 질산염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얘네들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어항, 금방 말씀하신 이제 물잡이가 덜 된 어항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거죠. 조대구알. 담수를 키우다 보면 암모니아 이슈를 듣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어항에 뭐 부피 2, 300마리 넣어서 키워도 별로 뭐 문제가. 100마리? 크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해수에서 그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해수가 어려운가? 해수 자체가 어려운 거는 막 장비가 복잡하고, 막 생물이 더 어렵고,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이 암모니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담수 레벨로, 그러니까 담수의 눈높이로 이걸 생각을 하는데, 담수에서는 암모니아가 그렇게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에서는 더 해로워요. 여기를 보시면요. 질소기 하나에 수소기 세 개가 붙은 게 암모니아예요. 이렇게 네 개짜리가 암모니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수소이온이 하나 더 붙은 다섯 덩어리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물고기 피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덩어리가 작아야 좀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닌가요? 어, 맞습니다. 아, 네. 예. 사실은 예, 크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해와 어떤 암기? 그렇죠.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단무지 지식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봐서 이렇게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가 더 체표로 다 더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키우는 해수 환경에서의 암모니아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프리암모니아라고 그러고요. 더 자유롭기 때문에 프리라 그래요.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담수 같은 경우는 pH 6 정도면 해수보다 수소 이온 농도가 높다 그래요. 아까 요게 이제 H+ 요게 수소 이온이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담수 환경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수소 이온은 상당히 이제 친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 같이 놀자고 딱 붙어버려서 여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 붙은 애가 붙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극. 네, 암모니아가 능력치가 하나 갑자기 전기맨, 번개맨. 자석처럼. 네, 극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고기 피부를 간략하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 위쪽이 물, 아래쪽이 근육이라 할 때 물고기 피부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보세요. 네네. 물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네, 그렇죠. 근데 물고기 피부에는 이렇게 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우리 정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물고기에 전극이 쭈쭈쭈쭈 있는데 아까 보면 프리암모니아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과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구랑 딱 붙어서 이제 혈액의 산소 공급을 막게 됩니다. 네, 이게 해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는 독성이 더 높은 이유가 암모니아가 수소이온 없이 더 자유롭게 체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더 독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혈액을 더 방해하니까. 반면 담수 환경에서는 수소이온이 자유롭게 많이 있다가 이 암모니아에 딱 붙으면서 암모늄 이온을 형성하게 되고 얘가 극성을 갖게 되면서 요 플러스와 플러스 튕겨내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체표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소량 있는 프리암모니아가 체표로 들어와서 방해는 하지만 해수만큼 높은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암모니아 농도가 그 제가 알기로는 뭐 pH에 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 좀 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담수 기준을 pH 원래 7에서 유지하다 보면 6까지도 떨어지거든요. 네네. 7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약산성의 물을 6.6 정도로 볼 때 6이라고 보고 우리 해수 환경을 8이라고 볼 때 pH 6.0에서 24도에서 어떤 물고기를 죽이기 위한 그 암모니아 독성 농도가 40ppm이라고 볼 때 이것이 pH가 이상성한 8.0에 24도에서는 0.4ppm만 있으면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의 농도만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폐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좆대구알. 흔히 이렇게 pH가 높을수록 물고기를 사육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pH가 높은데 암모니아 독성이 세진다는 얘기는 그 정보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pH가 높다라는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8.5 이하, 그러니까 7.7에서 8.5 사이에 그 적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는 왜 그러냐면 아까 수소 이온 농도가 물질의 교환, 암모니아 말고도 다른 뭐 칼륨이나 나트륨의 모든 물질의 교환을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해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 농도가 이제 적정한 상태, 해수어가 사육되기에 적정한 농도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 이상의 pH 농도가 됐을 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때는 알칼롭시스라는 증후군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알칼리성으로 가도 어떤 체표 대사라든가 어떤 스트레스성 질병,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낮아도 에시도시스라는 산성병 역시 이제 체표라든가 스트레스성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pH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모니아는 pH가 상승될수록 더 독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암모니아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pH를 굳이 일부러 높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 관리되는 상황에서 내가 해수어나 아니면 산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소다라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버퍼를 이용해서 뭐 pH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고요. 흔히 물잡이 초기에는 뭐 산호를 넣어도 된다, 뭐 물잡이 초기에는 산호는 뭐 암모니아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일까요? 산호는 이제 혈액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암모니아가 산소 내에 체내로 흡수되었을 때 이제 주산셀러를 배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산셀러가 배출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산셀러가 산호의 네. 건강도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류는 암모니아에 노출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보다. 그리고 산호는 천천히 주산셀러가 빠지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오해하는 거죠. 얘가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좆대구알. 자, 그럼 오늘 제가 트루라이프님을 모시고 뭐 암모니아, 백전병, 뭐 물고기를 잘 키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링포스트 사장님이 그 가죽쟁이님 수조를 찾아가서 가죽쟁이님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본 기억이 되게 깊게 남았었어요. 저는 그 썸프실에 붙어있는 A4 용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죽쟁이님께서 그 A4 용지에 오늘의 할 일들을 쫙 적어놓으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수치가 몇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수조를 운영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고 그리고 왜 그걸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신다면 훨씬 내가 상상했던 수조에 빠르게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리퍼분들을 응원하고 싶고요. 제가 제 힘 닿는 데까지는 적어도 백전병이나 어류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리퍼분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일고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질병이나 어떤 산호 이런 생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고기님이랑 더욱 재밌는 거 많이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